좋은 악기를 만나는 것은 항상 즐거운 일입니다. 네, 어쿠스틱점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 모리스 깜짝 놀랐어. 첫 등장에 바로 탑 10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무려 5위로. 좋았어요. 되게 마음에 드는 브랜드를 발견했어요. 거기다 이제 모리스는 워낙에 이제 라인업 자체가 넓다 보니까 완전히 엔트리에서부터 초하이엔드 뭐 2천만 원까지 막 이렇게 그 루시어 마스터 빌더 에디션까지 나와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굉장히 할 게 많아서 너무 기대가 맞아요.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리뷰를 안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아쉬울 만큼 굉장히 라인업 엔트리가 가져갔네요. 조금 궁금해요. 엔트리 궁금해요. 천만 2천 넘어가는 거는 좋겠지. 너무 당연히 좋겠지. 근데 이렇게 만든 회사에서 그런 라인이 있는 회사에서 엔트리를 어떻게 만들지가 좀 그쵸? 궁금해요. 우리가 뭐 후르쿠에서도 뭐 되게 좋은 기타들이 많이 있었지만 후르쿠에 엔트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콜트 너무 잘 만들지만 콜트에서 막 저 위에 초하이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걸 다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은 그나마 떠오르는 거는 야마하밖에 없는데 맞아요. 야마하도 비싸다고 해봐야 5,600이에요. 600? 근데 그것도 이제 정규 라인이 아니고 그렇죠. 거의 무슨 뭐 컨셉 카처럼 뭐 나오는 그런 느낌이기 그런 때문에 뭐 56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56, 36, 26 이런 애들인데 모리스는 애초에 라인업 자체가 굉장히 촘촘하고 넓게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게 제일 비싼 라인은 애초에 뭐 여기서 할 일이 별로 없긴 하겠지만 핸드메이드 프리미엄 안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엔트리급에 있는 라인들도 기회가 되는 대로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20, 30만 원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은 이건 뭐 엔트리 쪽에서 또 굉장한 포텐이면 터지겠죠. 또 하나의 대안이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모리스 S107 3모델 지난 시간 S1063 모델 했었는데 82점으로 물론 제가 좀 하드캐리 하기는 했어요. 영업씨는 80 저는 84가 나와서 82점으로 스쿼드 탑10에 들었는데 근데 명엄씨가 주신 80도 이미 스쿼드 7위로 올라갈 그런 점수기는 했습니다. 82점 아주 시원하게 넘었네요. 네, 프루크 레드가 떠오른다. 대놓고 좋은 기타 이렇게 맞아요. 하면서 저희가 그때 또 스쿼드 지옥을 처음에 만들었던 프루크의 또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지금 프루크는 딱 하나 남아 있는 게 81점으로 5위에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모리스가 그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후르크의 레드 GCLC보다 위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후르크 전성 시대는 이제 좀 약간 좀 사실 그거는 살짝 저물었던 거 아닌가. 저희가 여기에 탑10에서 한 기어만 넣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후르크는 후르크 자체도 사실 다 좀 좋아요. 다 좋죠. 다 네, 좋긴 한데 보니까. 후르크가 옛날에 이 스쿼드 탑10에 거의 뭐 한 7, 8개를 먹고 있던 그 시기에 우리가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 정책을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아 이거 너무 이 어떤 하나의 특정 브랜드가 스쿼드에 너무 유리하긴 하다 그랬는데 이 모리스도 스쿼드에 되게 유리한 브랜드라는 느낌이 같아요. 들어요. 밸런스나 이런 것들이 점수를 잘 받기가 딱 좋습니다. 저희가 첫 시간에 몸을 좀 사렸는데도 맞아요. 셋째 시간에 이 정도 점수가 나왔다는 건 아주 놀라운 일이고요. 오늘 바로 또 시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시더가 그 103의 경우에는 시더가 그 스프루스보다 0.5가 높게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가격에서는 시더가 좀 덜 나올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지난 시간보다 더 대놓고 좋을 수가 있을까? 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단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게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은 한번 봅시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354만원이고요. Made in Japan, 전장 104.5cm, 무게는 1.98로 지난 시간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두께 111mm, 9프레트 뒷둘레는 77mm고요. 클래시컬 오디터리움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리가 좀 덜 잘 녹혀요. 일반 오디터리움, 그랜드 오디터리움보다. 솔리드 아메리칸 시더 탑이고요. 솔리드 인디언 로즈 딥 라운드 백. 살짝 볼록하게 아주 살짝 올라와 있어요.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마호가니 4개 그리고 이게 지난 시간보다 색상이 조금 더 덜 뭐라 그래야 될까 덜 진합니다. 연하죠. 지난 시간은 좀 더 그 까만색이 줄이 줄무늬가 좀 더 빡세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게 더 볼록하게 보이죠. 네, 좀 더 순한 무늬가 되어 있고 4개는 마호가니 헤드머신은 고토 SG381B20GG 모델 골드 블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는 그라프텍의 터스크 44mm 너트고요. 지판 에보니 스케일 길이 652mm 브릿지 에보니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알겠다 알겠다. 아 진짜 느낌이
더 그 저는 그때 서민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시더가 좀 더 단단하다라고 했던 게 처음으로 공감이 가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좀 더 그 뭔가 좀 연하게 전체적인 EQ 밸런스에서 다 쫙쫙쫙 퍼져나가는 느낌이고, 얘는 코어가 딱 있는 상태에서 위쪽이 샥샥샥 이렇게 들리는 느낌. 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네, 전혀 다크하지 않아요. 이게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그 처음에 우리 했던 거랑 좀 비슷해요. 얘도 모이스처예요. 쟤도 이렇게 까락까락하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얘는 그게 없어요. 하이가 이렇게 확 올라오는데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올라오는 하이가 아니라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쓱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몽글몽글하게 들려요. 한 번만 더 주세요. 촉촉하이. 그죠? 왜 날아가죠? 이 훨씬 촉촉해요. 그죠? 좋아요. 이게 확실하게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뭐 저게 좋다 이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러게요.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게 좀 더 그 목재 본연의 재료의 맛이 좀 그 좀 더 코어가 좀 더 크게 살아있고, 그쵸. 그 위쪽에 묻어있는 어떤 배음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얇은 느낌이고, 저게 이제 원재료가 조금 비중이 적고 그 위쪽에 이제 그 가루들이 더 많은 느낌. 맞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쪽은 쿠시카츠. 쿠시카츠가 뭐야? 저쪽이 쿠시카츠, 이쪽이 덴푸라. 쿠시카츠는 뭐냐면 이제 그 꼬치에 키워보는 그 튀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빵가루 같은 걸 입혀가지고 이제 튀기는 거야. 그래서 빵가루의 그런 튀김옷의 그런 질감들이 되게 좋고, 이쪽은 덴푸라. 덴푸라. 그러니까 얇게 그 있잖아요, 밀가루 반죽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그 튀김옷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딱 튀겨내면은 그 빵가루 없이 그냥 싹 튀겨진 원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배고프다. 배고파. 이제 곧 일본 여행 가잖아. 일본 기타잖아. 아하. 이렇게 비교하게 되네요. 약간 쿠시카츠, 덴푸라 이런 느낌. 그래서 좀 더 튀김옷이 얇은 느낌. 원재료의 그 느낌이 더 살아 있고, 저거는 이제 튀김의 느낌이 좀 더 강조된 이런. 맞아요, 배음들. 맞아. 그런 느낌이라고. 근데 원재료의 크기 자체는 이쪽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코어가 네. 좀 더 있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느낌 차이가 느껴지는. 네. 근데 시더 되게 좋네요. 시더의 매력이 피지컬이 느껴져요. 확실히 느껴지네요. 좋은 기타네요. 좋습니다. 좋아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잘 어울리네요. 차분한 느낌. 좋은데요? 좋습니다. 저 조금 더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네. 주는 그런 핑거 사운드였고요. 확실히 두 기타의 매력이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신 건가요? 네, 이것도 꽃! 꽃! 네, 좋습니다. 하나 가겠습니다. 용담소!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지난 시간에 민들레, 이번 시간에 꽃, 둘 다 꽃꽃으로 한번 네, 이 용담 속에 또 인레이를 잘 살려서 한번 연주를 해봤고요. 정말 사운드 좋습니다. 네, 이 300만 원대에 이 정도의 고급스러운 사운드는 이건 아주 반가운 네. 네, 그런 가격대와 그런 사운드라는 생각이 드네요. 명호슈트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프루크도 그렇고 뭔가 이 가격대에 그리고 선택지가 많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즐거운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사실 선택지가 몇 개가 없으면 그게 독점이라 그러면 그거밖에 못 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선택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지가 늘었으니 일하러 가자 라고 드리겠습니다. 일하러 가자. 좋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대놓고 좋은 기타 대조끼 이렇게 드렸는데 잠깐 뭐라고요? 다시 대놓고 좋은 기타 대조끼 이번 시간에는 원재료의 참맛이 느껴지는 기타 원참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타면서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예. 얼마 전에도 건조기 있었어요. 건강에 좋은 기타. 근데 너무 그 조치라고 하니까 그렇다 해갖고 건조기. 아 건조기. 이것도 그냥 대조기. 아하. 대조기. 대놓고 좋은 기타. 대놓고 좋은 기타. 이런 식으로 원재료의 참맛이 느껴지는 기타. 원참기. 원참기. 이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바로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3,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0. 지난 시간과 동일하네요. 네.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2점. 지난 시간보다 편의성 하나, 디자인 하나 떨어졌습니다. 81점이고요. 편의성이 떨어진 이유는 확실히 어떤 범용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사운드가. 저는 화사함이 묻힐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원래 그 시더탑의 그 색상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원래 밝은 거 좀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막 스프루스도 막 알파인 이런 거 좋아하고 이래서 네. 보통 스프루스랑 시더가 있을 때는 시더를 스프루스를 보통 한 1점씩 더 드리곤 하는데 거기에서 좀 영향이 있어서 82점. 근데 지금 이것도 평균이 81이 나와서 지금 현재 스쿼드에 보면은 또 막 예전에 프루크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결국에는 81점이었으면 네. 만약에 두 개 들어갈 수 있었으면 다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또 오륙이 막 이렇게 됐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브랜드별로 하나만 남기기 하기는 잘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81점으로 오늘 모리스 S107 3D도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 뭐 처음 등장하자마자 막 평균 81, 82 막 이렇게 받아가는데 야 이거는 앞으로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궁금해요. 혹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각자의 그 브랜드에서 스쿼드가 최상으로 가는 딱 그 라인이 있잖아요. 아 이거 S라인. 그런 라인에서 지금 어떤 가격대에서
스쿼드가 거기선 되게 확 치는데 그거보다 더 비싸지면 또 약간 죽고 그렇죠, 그렇죠. 혹은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스쿼드가 높아지고 맞아,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지금 이 S라인의 350만원대가 모리스에서 가장 스쿼드가 잘 나오는 라인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를 뭐 기대하지만 또 기대만큼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은 정말 좋은 기타를 발견했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S107 같이 보셨고 다음 시간에 또 모리스 준비되는 대로 다른 가격대 라인도 저희가 많이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